자, 여러분 함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원은 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신상품 다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육댁이 항상 오면 신상품은 뭐가 왔나 먼저 살펴보고 인기 상품은 뭐였나 또 살펴보는 게 두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이번 시간에 먼노, 아리엘,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시그림 이런 거 다육댁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육이 위주부터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면 바로 다 품절이 되는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시고 제가 초반부에 넣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다육이 메모해서 사장님께 문자 전화는 사장님이 안 받아요. 왜냐면 전화를 받으면 사장님이 별도로 메모해야 되고 메모지 잊어버리면 못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는지 못 찾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돼요. 반드시 이력에 남는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노 3두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는 요 먼노 사장님께서 3두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보니까 4두도 들었네. 다부댁이 오늘 먼노를 살지 안 살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쇼핑하는 시간에 자, 쇼핑 영상은 제가 다음주에 그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은 와 너무 좋네. 자 기본은 저희가 3두라고 하는 건 최소 두수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께 정말 두수 많은 애 큰 애 보내드리고 싶지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찍어내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커가는 그런 과정들 다 달라요. 사람 마냥 요 녀석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3두 사장님도 아예 그냥 3두라고 표현하셨어요. 직경 8cm 포대 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노는 3두 이상부터는 가치가 탁월해집니다. 3두 뭐 5두 이런 애들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요번 시간 지금 3두 소개해드리는데 애 비록 애기지만 지금 요게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잘 키워두시면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나중에 정말 보면 흐뭇한 그런 군생들 먼노 군생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자, 먼노 3두 가격 만원 진짜 강추드려요. 만원 요거 있을 때 들여가세요.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쌍두 7천원에 소개해드렸을 때도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와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3두 이상이에요. 사실은 3두 이상인데 최소 두수가 3두이기 때문에 3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게 무슨 제가 이제 영상을 가까이 들이대줘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실제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뭐 15cm 포트에 얼굴에 꽉 찬 줄 아는데 이거 8cm 포트입니다. 그 정도의 먼노를 살려고 몇만 원 주셔야 돼요. 몇만 원. 근데 요거 지금 소품입니다. 여러분 소품 먼노를 어떻게 그러니까 만 원에 가져다가 적어도 얘들을 위해서는 사이즈를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식재하셔가지고 통통하게 좀 이렇게 살밥 있게 키워보셔요. 자, 먼노 3도 이상입니다. 가격 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진짜로 정말 아이시그린 자꾸 1억이야. 자, 아이시그린 쌍두는 8,000원. 근데 너무 잘 묵었다. 제가 아이시그린은 좀 많이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각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답대기 오늘 아이시그린을 살지 안 살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다. 얘도 먼노랑 같은 포트예요. 직경 8cm 포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너무 예쁘죠? 직경 8cm 포트에 이 아이시그린 쌍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은 8,000원. 요즘에 답대기 그 줄을 세우는 다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 너무 좋습니다. 아이시그린도 너무 잘생겼죠. 다 아이시그린 먼노 다 있는데 너무 예뻐서 진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뭐 색다른 다육이 하나 키우는 것도 있고 좋고 좋아하는 다육이 많이 키우는 것도 뭐 다 각자 개성 취향 키우기 방식입니다. 아우 예쁘다. 요거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아이시그린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다부댁 완전 사신방송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쌍두 가격 8,000원. 와 오늘 진짜 좋죠. 먼노 아이시그린 아리엘을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막 해. 근데 안 키우고 계신 분은 안 계실걸요. 그래서 키우고 계신데 예쁜 거 아니까 또 설레이는 그래서 다부댁이 지금 여러분께 그러게 악마와 천사가 양쪽에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컨셉인 거야? 뭐야? 자, 얘도 직경 8cm 포트예요. 아리엘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리엘 쌍도 얘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여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기가 막히게 약속이라고 한 듯이 다 쌍두밖에 없냐? 하나 더 있는 애 있으면 냉큼 고르려고 했더니만
아, 오늘 잡을 때 약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네. 아리엘 쌍두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오늘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사라보니 슈퍼클론 가격 얼마게요? 10,000원. 사이즈가 너무 좋아. 진짜로 제가 약간 조금 제 눈에 띄는 녀석으로. 살짝 자, 뽑아볼게요. 포트 자체는 뭐 7.5 풀분에 신겨져 있지만은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얘는 적어도 몇 센치에다가 심어주셔야 되냐면 적어도 10cm가 넘는 포트에다가 식재를 해주셔야 얘가 안정적으로 진짜 자기 그 본연의 모습대로 그렇게 클수 있어요. 입장 뒷면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정말 잘생겼죠? 사라보니 슈퍼컬러.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 사라보니 이를 사라보니에서 어떤 선별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라보니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보니 슈퍼컬러 말고 사라보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손톱이 까맣거든요. 손톱이 새까매 갖고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하고는 진짜 사뭇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애기들 키우면 예쁜 요런 애기들이 하나씩 나오나 봐요. 코로나가를 이렇게 선별을 해갖고 키워서 요 애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사라보니 슈퍼콜론 입장의 뒷면에 물드는 모습이 예술. 키우고 있어도 또 키우고 싶은 진짜 요 모습을 보면 반하고 또 반하는 코로나가입니다. 진짜로 예전에는 요 정도 하나면 가격대가 몇만 원이어갖고 저와 같은 제가 초보였을 때는 얘를 못 샀죠. 얘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지켜만 보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아가였는데 뭐 지금은 야, 나너 있는데 또 사고 싶다 뭐 이런 아가가 됐죠. 공간만 허락한다면 진짜 50개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살아보니 슈퍼콜런 너무너무 색감 예쁩니다. 가격 지금 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사라보니 슈퍼콜론 아직까지 키우고 계시지 않다면, 혹은 하나만 키우고 계신다면, 하나쯤 더 키우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무리든 모습 보면, 정말로 키우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라보니 슈퍼콜론은 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랑데,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잘생겼다. 와우, 꼭 어머, 반질반질 해가지고, 저는 그랑데 군생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외두로 입고가 되었는데, 얘가 직경이 12cm예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와우,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근데 보니까 새끼들을 지금 내고 있느라고 얼굴이 약간 흐트러진 녀석도 있어요. 그랑데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군생 가격이 제가 3만 얼마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녀석은 진짜 얼굴빨이 많은 군생이었어요. 근데 요 그랑데, 얼굴 하나, 잘생긴 얼굴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생장점 주변 보세요. 앙 다물어진 이 모습이 젤리다육에서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손톱은 보니까 진짜 수줍다. 아, 야, 너, 네 등치에 비해서 손톱이 조금 왜소하네. 자, 예, 손톱 있는 둥, 많은 둥 하는 손톱과 반짝반짝 각이진 입장 뒷면, 반짝반짝한 왁스감이 그냥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고급지네. 자, 지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포트 안에 쏙 들어간 녀석도 있고, 포트 밖으로 넘쳐나는 녀석도 있고, 약간의 사이즈 차이 있고요. 아기가 쏙 올라온 녀석도 있고, 아직 아기가 이제 차고 올라오는 녀석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우, 예뻐라. 근데 진짜 너무너무 반딱반딱하니 예쁘네요. 펄감이 진짜 기분 좋은 그랑데입니다. 아우, 사고 싶은, 진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랑데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과꽃 군생 2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 시간 소개해드리는 사과꽃 완전 바로 품절 사태에 일어났습니다. 아우, 사과꽃도 저희가 진짜 사장님께서 정말 예쁜 아가, 얼굴 수 많은 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입고를 하려고 하셨는데, 얘 너무 많네. 이건 안본 걸로 해주세요. 보통은 제가 얼굴 두수가 뭐, 4개, 어머, 4개 없어. 어머, 웬일이야. 아니, 지난번보다 더 좋네. 어디서 숨겨놓은 거다 찾아갖고 오신 것 같은 느낌. 정말 예쁘네. 와, 근데 밑에는 막 키워갖고 얼굴 입장이 이렇게 빵빵한 거 아셔야 돼요. 얘네들 지금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야물딱진 얼굴 하고 있지만, 밑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굴대굴하니 지금 입장이 상당히 커요. 와, 입장이 이렇게 커? 야, 너, 근데 얼굴 주스가 이렇게 많아? 저런 애들 다 묵어갖고 목대만 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기서 사과꽃. 진짜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 진짜 가격대 진짜 최저 가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이게 두수 진짜 풍성합니다. 사과꽃 가격. 2만 원. 여러분들 보시고 진짜 설레이실 것 같아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몽블랑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몽블랑. 웬일이야. 몽블랑 저 군생을 좀 사이즈 큰 애를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 몽블랑 군생이 되게 귀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소품으로 지금 이렇게 만원으로 직경 8.5cm 포트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3두 이상 들어가 있어요. 3두 이상 들어가 있고,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려요. 제가, 요거를, 진짜 밥도 많은데 밥 많은 애들이 있는데 밥 많은 애들 진짜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참고 자 3두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3두 이상이에요. 3두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런 애기들은 충분히 키울 만한 가치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몽블랑 요거 3두 이상을 가격을 만원으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요번 시간 꽃나래다 여기 신상품 타격이 정말 많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애들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만 요런 애기들 나 외도 있는데 나 몽블랑 젤리도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군생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군생이 대품이 있는데 저도 요거 하나 살 거예요. 오늘 몽블랑 군생 직경 요거 보통 우리가 이제 빨간 포트였던 그 포트 사이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사이즈 키우셔야 됩니다. 몽블랑 군생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리언 쌍두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무겁다 예쁘다. 캐나리언은 예쁜 거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진짜로 캐나리언 같은 경우에 우리 종자포트에 처음에 판매를 할 때 9,000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직경 12cm 포트에 요 녀석 지금 쌍두를 햇볕 있어야 돼 쌍두를 지금 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얘네들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려요. 단화화분 약간 직사각화분 있거든요. 그 화분에 식재하면 딱 오, 요즘에 꽃나래다 여기 화분이 가격이 굉장히 착한 진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화분 소개하는 거 꼭 같이 보시고 예, 다육이 구매했으면 요거 이제 여기에다 식재할 만한 화분 같이 구매해 보셔요. 직경 12cm 화분에 요 캐라리언 쌍두 가격은 만원입니다. 오늘 만원에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겨? 자 캐라리언은 만원이에요. 다음은 플로리디티 외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잘생긴 플로리디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플로리디티가 여러분들 보통은 군생으로 얼굴이 많은 애기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갖고 얘가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플로리디티는 참 재미있는 게 요 녀석이 변이 잘 일어나고요. 생장점 분지 잘합니다. 군생 그래서 잘 만들어주는 다육이가 바로 플로리디티죠. 플로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군생도 외두도 키우면 재미가 있는데 특히 외두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제가 갑자기 생목이 걸려가지고 외두 같은 경우에는 번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 녀석 약간 생장점이 묘하죠. 요 플로리디티 같은 경우에 제가 초보 시절에도 제가 구매를 해갖고 이렇게 키웠던 그런 정이 있는 그런 다육이여가지고 저는 얘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이상하다 이거 응? 또 이상하다. 플로리디티는 7.5풀분에 신겨져 있습니다. 약간의 펄감과 그 다음에 백분감이 오묘하게 있고요. 색감에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붉게 빨리 물이 들어오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리디티 7.5풀분에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스카넬리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토스카넬리 아니 그렇게 토스카넬리 소개를 많이 했는데 또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요번에는 쌍두예요. 이럴수가 이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쌍두인데 가격이 만원 포트 자체는 5.5 종자포트입니다. 요런 애기들 키워줘야 되겠죠? 네 토스카넬리도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 착한 가격에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런 다육들은 대품으로 키웠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많은데? 얘도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한 포트에다가 한번 달달 달고 보시겠어요? 대품으로 키우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조금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고요. 요 정도 사이즈는 이제 쬐끄맣게 키워봅시다요. 진짜 사치 부리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런 명품 다육이를 창다육이 아니 요런 얘는 창은 아니니까 요 명품 다육이를 조그마한 화분에 달달 달구라고 하다니 와우 자 가격 만원 진짜 기분 좋죠? 와우 정말 어머 어떻게 어머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뿌리 한번 봅시다요. 야 뿌리 진짜 튼실하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요 포트에서 오랫동안 묵고 물을 지금 뭐 근자에 못 먹어갖고 이렇게 싹 빠지는 거니까 보시면서 아 그래 이게 왜 뿌리도 좀 보고 뿌리 상태 어때요? 물 먹으면 물 주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컨디션 갖고 있어요. 진짜 가격도 너무 좋죠? 토스카넬리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것만 보면 속이 상한다. 수연금 12,000원.
진짜 좋다. 와, 이 수연금은 여러분, 수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냉큼 알아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 와, 근데 우리 이제 그 최소 구매 주문은 항상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3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화분이라든가 어쨌건 간에 요거를 가격대를 3만 원 이상을 주문해 주셔야 택배가 가능해요. 근데 요 수연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수연금이 세상에나 밥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건강할 수가. 제가 약해리표하고 모님이 수연이를 만들어갖고 진짜 속상한데 요새 보니까 아 얘로 당 걔 이뻐질 때까지 얘 키울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버뜩버뜩 듭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수연금이 지금 12,000원. 아이고 근데 유해기가 너무너무 지금 싱싱하네. 아우 이거는 진짜 오셔갖고 샀으면 좋겠다. 택배 가는 사이에 이게 지금 이거 할까봐 걱정된다. 요 수연금 12,000원. 직경 지금 8cm 보태 완전 이렇게 넘쳐나게 넘쳐나는 수연금. 아이고 요거는 진짜로 요거는 입장 가는 사이에 한두 개 정도 부러지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애기들이 너무 지금 컨디션이 물을 짱짱하게 잘 먹어갖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하니까 저는 구매가 가능하고 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러뜨리는 거야.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제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뭐 그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받으시는 분들 이제 입장 하나 부러지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다음 기회에 구매하셔요. 지금 왜냐면 물을 지금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잔여 수량 남으면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요 수연이 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수연이 자체도 물기가 없어도 목대가 수연이는 좀 잘 부러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 녀석 지금 입장 너무너무 지금 물 탱탱하게 먹고 건강한 컨디션인데 요 녀석 정말 나 그런 거 괜찮으니까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구매하셔요. 수연금은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안 넣고 다부대기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자 수연금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이드스타 오랜만에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감사할 정도로 제이드스타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 가격은 6,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원에 7.5 풀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이드스타를 만날 수 있다니 이런 날도 오기는 와요. 다육생활 오래 하고 볼 일이다. 7.5 풀분에 들어가 있는 이 제이드스타 가격은 6,000원입니다. 제이드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리시나하고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이 이제 급여종으로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녀석은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미국에서 어떤 육종가가 이거를 그 교배를 했다고 해요. 제이드 스타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 가격은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진짜 요 블랙민크는 제가 아껴가지고 아 진짜 까망닭이 까망이 어게인 이렇게 해가지고 까망닭만 모아서 다시 보여드릴까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니 왜 보는 것도 아깝냐고요. 너무 이뻐. 요건 여러분 2도 이상이에요. 빨리 주문하시면 제가 여기서 진짜 3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빨리 주문하신 분들께는 애기 하나가 더 콩대기만 해요. 대신에 콩대기만한 애기라도 하나 더 달린 거 보내드릴 텐데 2두입니다. 2두 블랙 밍크. 세상에 제가 블랙 밍크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블랙 밍크 어디 갔지? 자,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게 만원이래요. 진짜 행복한 요즘이야. 제가 키핑장에서 맨날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아가가 얘도 블랙밍크. 네, 이제 잡으세요. 이 블랙밍크 사이즈가 요렇게. 얘는 얼굴 하나를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까망인데 세상 요렇게 포트에 지금 쌍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갖고 요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셔요. 그리고 요 녀석들 환경 좋으면 입장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키워보셔요. 가격 진짜 좋죠. 블랙밍크를, 자, 2도 이상 있어요, 사실은. 다부댁 이제 나중에 언박싱 하는 거 보시면서 다부댁하고 똑같은 걸 달라? 없습니다. 왜냐면 다부댁이 샀으니까요. 그쵸? 제가 말씀드려요. 이 플라스틱 같지 않은데, 요 녀석 다 생물이잖아. 키우는 아가인데, 어떻게 똑같이 키우냐고요. 똑같이 키워내는 게 기술이긴 하지만은, 자, 아니, 지가 하나가 더 나오고 싶은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두, 애기가 하나 더 달린 녀석들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는 애기 하나가 더 달린 게 갈 수도 있어요. 자, 7.5 풀분의 블랙 밍크 이두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봉황 라탐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생전 제가 다부대기 귀생견하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다육이 이름입니다. 봉황은 봉황이고 라탐이면 라탐이지. 봉황 라탐이라고 하네요. 치즈머플 분의 신기자였고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에 약간 짤뚱하면서 생장점 주변으로 생겨지는 모양이 봉황의 삐를 닮았다고 해서 봉황 라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나 봅니다. 어쨌건 얘가 라탐이라는 거죠. 선별된 모습의 라탐. 치즈머플 분의 신기자 있습니다. 선별종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격 6,000원인데. 응? 좋죠? 7.5 1분의 6 봉황 라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또 라탐같이 이렇게 100분 발려져 있는 다육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뭐 라탐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도 저는 좋습니다. 봉황 라탐 가격은 요 녀석이 예쁘다.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진짜 까망다육이들 진짜 예쁜 애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탐나는 애기들 많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까망로즈 군생 보시면서 엄청 설레이실 텐데 그거는 다크오팔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다크오팔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크오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 시즌에 제가 쌍두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졌네. 18,000원. 지금 8cm 포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제가 까망다육이들 중에서 얘는 약간 대품은 아니에요. 대품은 아니고요. 딱 사이즈가 요 정도. 그래서 뭔가는 까망다육이계의 먼노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다크오팔입니다. 백분감이 굉장히 좋고요. 입장이 대체로 둥글둥글해요. 그런데 요 녀석은 아주 살짝 손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노도 오래 키우면 손톱 나옵니다. 뭐 그 말이 돼요? 진짜예요. 뭐 오래 키우시면 손톱이 살짝 나와요. 이렇게 먼노의 한쪽 부모가 손톱이 있는 녀석일 수 있어요. 사실은 먼노는 라우린제하고 라우이의 교배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오래 키우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 직경 8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다크 오팔 가격은 18,000원. 얘는 제가 진짜로 오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잘 붙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신비한 그 오팔 같은 그 보석 오팔의 그런 신비한 모습이 얘한테 있습니다. 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반갑네. 그때는 진짜 막 되굴되굴하게 앙다물어진 그런 완전 최절정으로 묵은 애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얘는 지금 그런 묵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다육입니다. 다크 오팔 직경 8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까망이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까망 로즈 군생 18,000원. 요거 진짜 강추 드릴게요. 제가 까망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도 많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군생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육이를 이렇게 출시를 할 때 다육이 출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생을 이제 많이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이게 너무 예쁜 게 군생이 뭐 한 두 개, 아니 그 세 개, 네 개 붙은 게 아니라 요 까망 로즈 군생은 포트 자체는 지금 사이즈가 작아요. 포트가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로제트 하나의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워낙에 군생을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 덩치 키우는 건 여러분이 하셔요. 얘를 만약에 뭐 20cm 포트에다가 군생을 만든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겠어요? 이 가격이 아니겠죠? 자, 요거 지금 8cm 포트에 군생 지금 요렇게, 어우, 오늘 바람 진짜 좋다. 이렇게 군생이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강추드려요. 요 아이는 꼭 들이세요. 꼭 들여서 군생으로 키우셔요. 까망다육들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까망다육이들은 다 키워놓고 물들여놓고 보면 아 이상하다. 얘가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외형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착한 가격에 이 까망이들 군생 만나면 들이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얘는 지금 밥이 정말 많아요. 얘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얘도요. 육두. 너무 좋네요. 자, 까망 로즈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제가 이제 까망이 애기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 다육은 블랙 밍크 20,000원입니다. 얘가 무슨 블랙이야? 그린이다 그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요 블랙 밍크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요 블랙 밍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큰 거 진짜 인기리에 판매가 됐었어요. 제가 가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소개해드린 거 제가 블랙 밍크 요번 시간에 꽃나래 다육에 쌍두는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7.5풀분에 지금 그러니까 블랙 밍크가 여러 버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딱 그 취향에 맞는 거 고르세요. 얘는 얼마? 20,000원. 이 블랙밍크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블랙밍크는 20,000원 블랙밍크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는 포트가 12cm 포트, 얘는 포트가 16cm 포트, 얘는 블랙밍크 30,000원. 그래서 블랙밍크 아 또 저기 그 쌍두 하나 갖다가 바로 옆에다 놓고 같이 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가자. 옆에서
서서 같이 보자. 그래서 블랙밍크 주문하실 때 반드시 요거 가격이랑 같이. 자, 보세요. 블랙밍크 얘는 쌍두는 10,000원. 요거 12cm 포트는 20,000원. 요거 제일 큰 거는 30,000원. 그래서 블랙밍크 지금 요렇게 제가 세 가지 버전 요번 시간에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요? 가격 이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블랙밍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블랙코코 쌍두 3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꽃날의 다육에 블랙코코 쌍두가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입고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녀석이 너무너무 예뻐서 요번에는 요거 아저 하나 키워요. 하나 키우는데 요 얘는 진짜로 블랙코코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직경 이게 이 포트 사이즈가 몇 센치 포트가가 이게 18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인데 지금 쌍두가 32,000원. 블랙코코 얼굴 하나는 지금도 20,00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분홍분홍 라인 들어온 거 너무 예쁘죠? 예, 오늘 얘는 얘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블랙코코 32,000원 쌍두 하나 더, 한번더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스카넬리 쌍두 45,000원. 요즘에요. 요즘에 이런 대품들이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요 토스카넬리 제가 쌍두 얼마짜리 소개시켜드렸죠?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스카넬리 쌍두 이렇게 해놓고서는 10,000원하고 45,000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가격 기재 함께 해주셔야 돼요. 토스카넬리 10,000원짜리도 있고, 4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토스카넬리 쌍두 구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격까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입고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파인로즈 금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부터 이게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너 뭐야? 너 누가 거기다 너 이렇게 예쁘게 연지곤지 찍으라 그랬어? 아, 너무 예쁘죠? 어머, 얘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생장 접시보니 살짝 어그러졌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장 뒷면에. 자, 여러분들, 반짝반짝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꼭그왜 우리 립스틱 발라갖고 펄감이네 립스틱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아, 예뻐라. 이렇게 예쁘니까 사랑받지 않을 수 없겠죠. 직경 12cm 포대 파인로즈 금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려요. 와, 예쁩니다. 예쁩니다. 파인로즈 금. 얘는 볼 때마다 얘 봐. 얘 진짜 변이가 너무 잘 들어갖고 진짜 환엽에다가 통통해갖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파이너즈 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으실 것 같냐면 왜또 까망 다육이 또이 난리들이야. 왜 이렇게 예뻐. 지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파이너즈 금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빌 게이츠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꽃나라 다육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제가 빌 게이츠 분명히 되게 비싼 거 봤거든요. 여기에 지금도 있어요. 꽃나라다 여기. 그때 비싸서 저는 그냥 아예 안 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빌 게이츠 나그 가격 주고 안 살래.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안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3만 원이래.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응? 자, 빌 게이츠. 아, 무거워. 요즘에 농장에서 진짜 막판 스포트 덩치 키우기. 야, 진짜 사이즈 크거든요. 요 포트가 직경이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격 3만 원. 와, 진짜 요 정도. 아, 요러 요딴 거 하나. 요딴 게 뭐야?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키우면서 사이즈 있게. 아, 요거는 진짜 한번 키워 보고 싶다. 빌 게이츠 요거는 3두 가격은 3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 군생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답대기 옐로우 멜로우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여기서 진짜 가격대 좋습니다. 만 원이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렇게 꽃나래 다육 사장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통 가격을 조금 더 착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통 이런 이제 보통 농그 하우스, 요로 다육이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가격만큼 한 다음에 다시 또 할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격대를 그렇게 정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착한 가격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요렇게 측정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도 워낙에 많은 채널들을 가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8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요 옐로우 멜로우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잘생겼죠? 옐로우 멜로우가 진짜 예쁜 색감 들어왔는데,
얘 진짜 예쁘다. 예쁜 색감이 들어왔는데, 그 녀석 인기가 진짜 많아갖고, 요렇게 지금 색감이 좀덜 들은 요런 애기가 다시 입고가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묵어지면 예뻐지겠죠. 자, 옐로우 멜로우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러브레터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러브레터 쌍두 8,000원. 아이고, 얼굴 하나 더 있는 것도 있어. 진짜 주책맞아. 자, 7.5풀 분해식 여자애는 러브레터 요 쌍두는 세상에 요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 진짜 완판하고 재입고 되었습니다. 러브레터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플로리디티랑 느낌이 살짝 비슷한데 그 녀석보다는 살짝 배분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성격은 걔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갖고 얘도 분지 잘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분지 잘하고 그다음에 변이 잘 일어나고 새끼 잘 달아지고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7.5풀분의 요 러브레터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수연이 6,000원.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수연이 뭐그 수연 백금 소개해드렸어요. 수연 백금 12,000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수연 백금 요거 딱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주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연 가격은 6,000원.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꽃다발 수영으로 딸딸딸 젤리처럼 물들이겠다고 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주면 좋은데, 요 녀석이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한 다육이기도 하죠. 자, 직경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짜글짜글한 애기 그 얼굴 조그만한 그런 수연이에요. 자, 수연이 가격은 6,000원. 6,000원 정도면 요거는 진짜 가격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 진짜 작은 포트에다가, 아, 진짜 제가 수연이 미련을 못 버려. 왜냐면 한 번도 수연이를 완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많은 수연이들 중에서. 그나마 지금 키핑장에서 진짜 예뻐지는 수연이가 있는데, 그게 지난 봄 시즌에 꽃나래다 여기에서 그 16,000원인가에 사온 수연이 두 개가 그래요. 그 녀석이 지금 제일 예쁩니다. 보여드리고 싶다. 갑자기. 다부댁 수연이. 요거 좋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떼글떼글 해가지고, 요런 녀석들 진짜 얘네들은 금방 또 얼굴 수가 늘어나니까, 목대만 하나라면 충분히 키울 만한 가치가 있죠. 수연이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쁜 까망다육이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많아지냐고요. 클라크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이즈가,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애를 골라야 돼? 진짜 고민되게. 자, 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고, 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 다부대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쁘죠? 다부대 오늘 클라크 요거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애기들이 다 요런 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느낌. 결국에는 요런,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이렇게. 색감. 세상 오묘해. 10,000원. 근데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는데, 여러분들,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얘 살래. 너무 예쁘다. 입장 라인에 핑크 라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설렘 폭발. 얘는 지금 8cm 포트예요. 클라크는 10,000원. 예쁘다. 삼두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빨랑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삼두 주시려나? 얘는 변이가 있네. 또 이런 애들 보면 재밌는데. 예쁘다. 클라크는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카시오 적금무지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녀석은 직경 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요 사이즈가 사실 저는 그래요. 요게 진짜 도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가격대면 진짜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입장이 컴팩트하고 빽빽하게 지금 요렇게 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손톱이 진짜 매력이 있는 요 카시오 적금. 제가 카시오 적금을 굉장히 좋아해갖고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단수가 이렇게 높 카시오 적금무지 가격은 7,000원.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요 금무지는 안 샀는데, 아, 진짜 사갖고 금이 진짜 나오는지 끝까지 한번 키워보고 싶다. 카시오 적금 금무지입니다.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까망다육이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다육이 득템하시기 바래요. 7.5풀분의 신디는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신디는 여러분들 그 사이즈랑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신디는 지금 여기 꽃나래다육에서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디 7,000원까지 꼭 기재를 해주셔요. 까망까망 다육이 손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신디입니다. 굉장히 통통하죠. 근데 신디가 생장점 주변으로는 좀 입장이 약간 독특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 신디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링고스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갑자기 까망애기들 보여드리다가 이 초록초록 싱그러운 풋사과 같은 애기 보여주니까 놀라셨나요? 예쁘죠? 요즘 계절에는 요런 애기 하나 또 키우는 게또 괜찮아요. 이쁘잖아요. 링고스타 성격도 좋고요. 얘가 주피터를 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주피터 대용품이 나면 기회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7.5% 분에 신겨져 있는데 얼굴이 넘쳐나 넘쳐나 세상에 이렇게 이 링고스타는 가격 10,000원. 저희 친정엄마는 초록초록 푸릉푸릉한 이런 푸릉푸릉한 다육이를 좋아하시죠. 이 링고스타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니까 뭐 맨날 보라야 이렇게 하지만 하시는 분들 이 링고스타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망 로즈 외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진짜 달달 묵히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직경 8cm 포대 신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다 여기 제가 까망까망 예쁜 애기들 자꾸 많이 보여드리니까 헷갈리시죠? 뭐 사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다 사고 싶습니다. 진짜로 너무 예쁜 게 오늘 많습니다. 직경 8cm 포대 신겨져 있는 요 까망 로즈 가격은 6,000원. 와, 진짜 예쁘게 생겼죠? 기분 좋습니다. 손톱이 생장점 주변으로 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손톱은 얘는 약간 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손톱 갖고 있습니다. 까망 로제는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꽃나래다육의 영상은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요거 집시 자연군생 가격은 12,000원.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진짜 근자에 집시 군생을 요렇게 예쁜 녀석은 진짜 제가 진짜로, 그리고 두수도 많아요. 얼굴 큰게세 개. 얘는 지금 얼굴 큰게세 개에다가 밑에 지금 애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연군생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몇두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긴 한데, 자, 상공에서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집시 자연군생 가격은 12,000원. 요 집시는 저는 약간 길이감 있는 꽃병 스타일의 화분에다가 식재해 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얘가 목대가 나와요. 목대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뭐그좀 길이감이 있는 화분에다가 고르게 식재를 해 주시면은 녀석들이 햇볕 찾아서 목대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한번더 분갈이를 해 주시면 돼요. 요 집시, 이 집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육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시간이 갈수록 백봉처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봉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묵어가는 게 집시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밝은 그 핑크빛 빛감하고 또 하나 매력이 뭐냐면은 요 녀석이 목대가 아래로 이렇게 싹 늘어지면서 그렇게 얘가 되고, 입장 자체는 집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변이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요 집시 군생을 좋아하시고, 특히나 요 아이가 지금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기에 가치가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직경이 14cm 포대에 신겨져 있습니다. 지금 수량은 여러분 요거밖에 없어요. 집시 자연군생 가격 진짜 좋죠? 12,000원 소개해드려요. 다음은 슈가베이비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가베이비 2만원,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꽃나래다육에 입고된 요 슈가베이비 두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지금 포트 자체는 직경 14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밥수가 유래요. 슈가베이비는 진짜로 얼굴 하나가 8,000원에 판매가 됐을 정도로 가격대가 있는 그런 매니아층이 선호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다육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입장이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영 자체가 떼굴떼굴하니 군생을 이루어주는, 그리고 입장이 진짜 둥글둥글하고 짤뚱하게 그렇게 되는 다육들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다육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슈가베이비는 가격대가 있었어도 군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요거 구매를 하셨던 다육 중에 하나죠. 슈가 베이비. 자, 군생. 자, 요 정도예요. 요그요 포트 자체가 요요그 군생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대략 한 8cm 정도. 자, 요렇게 하면은 한 8cm, 요렇게 하면은 한 7, 8c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가 베이비 군생 가격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